네,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주진덕입니다. 오늘은 RSI 30에 근접한 종목들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반등 만약 30 이하로 들어온다. 그럼 타점이 되는 종목이군요.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35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갭으로 떨어지면 요건 반등 나와요. 그리고 이지홀딩스 얘도 지금 만약 월요일날 시장이 빠져서 RSI 32로 빠지면 용 잡으면 반등 나오거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얘도 여기 이하로 빠지면 반등이 나와요. RSI 35기 때문에 이런 구간 사서 뭐 이렇게 조금 나오게 이런 건 약하니까 하지 말고 셋던 종목 이런 MDS 테크 같은 거 이런 거 빠지면 땡큐죠. 전저점 깨면 잡거나. 그리고 마지막 제일 센 종목 볼게요. 가장 하락을 많이 한 종목 중에 제일 센 종목. 고량 다 죽었죠. 고량도 거의 뭐 죽었기 때문에 유니온 종목 괜찮네요. 얘만 지금 양봉을 띄우고 있죠. 지금 유니온 괜찮네요. 30 이하로 빠진다. 여기서부터 120선 믿고 반등 노려봐도 기술 반등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